가수 강유진 씨입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, 뭘 그리 두리번대는 게 아니야. 소녀 아들 솔로요입니다. 못난 놈 전국 팔도에 깔리고 깔린 게 남자일 텐데 왜 너는 아직도 혼자이냐. 못난 놈 Yes.
앞에 무대여가지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. 뒤에서 얼마나 심장이 쿵딱쿵딱 거리는지, 멘트는 잘할 수 있을까? 노래는 잘할 수 있을까? 이런 걱정이 진짜 앞서가요. 제가 노래를 하는 게 좋아서 가수를 했는데, 그냥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. 관객이 있었을 때 제가 더 가치가 있는 거더라고요. 오늘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오늘 또 제가 정말 특별하게 감사드릴 분이 있어서 저희 팬 딱 두 분 오셨습니다. 제가 나중에 다섯 명만 더 받아볼까요? 네? 한 열 분 정도는 오실 것 같아요. 그쵸? 이번에 이 무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제 밴드에 몇 명 들어왔나 한번 보겠습니다. 가입해 주실 건가요? 제가 힘들어서 가수라는 직업이 정말 저한테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일인지 여러분이 한번 증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곡은 제가 고래사냥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어요. 제 전공이 원래 성악입니다. 목소리가 이 방송을 많이 하면서 목소리가 많이 쉬었어요. 그래서 성악이 제대로 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네, 고래사냥 보여드리겠습니다.
저기 마스크 좀 젖으셨어요? 아직 안 젖으셨나? 힘차게 지금 같이 따라 불러주셨어요? 네. 아유 그렇구나. 정말 감사합니다. 제가 마지막 곡은 정말 안 되면 춤을 한번 춰보려고 합니다. 한번 바람을 해볼 테니까. 여러분들 어떻게 그 재밌게 즐기실 준비 되셨어요? 네. 그럼 신나게 마지막 곡 달려볼까요? 네. 오케이 음악 주세요. 지금 순간에서 밝은 내게
와.